식전 공연으로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.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갖고 계신 Yeah.
소개받은 불교 문회원장 지호입니다. 작년에 비해서 날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. 온융과 회통의 소리,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바라는 마음으로
제13회 태고 문화제 개회를 선언합니다.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태고문화축제는 고려 말 불교계를 대표하고 당시 분열되어 있던 제종을 통합하신 태고보원중국사의 뜻을 기리고 대립과 갈등을 높은 차원에서 해소하는 국사의 원용회통정신을 문화축제를 통해 우리 사회에 구현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받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전달되는 이 자비의 쌀 앞으로 귀한 자리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. 내년에는 이 자리가 많이 추워서 오신 분들이 되게 힘드시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늘 우리가 이 불교계에서 많은 스님들에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종교 행사, 문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. 늘 이 행사를 우리가 모시게 할 때에는 많은 기관장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이며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마 이 자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늘 고마우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제 뭐 봉행사는 유인물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얘기만 저는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늘 얘기를 해도 감사한 얘기는 다 할 수 없는 것이 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우리 문체부에서 이 행사를 여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이보다 더 나은 행사를 치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 고양시 오늘 또 국회의원님까지 나오시고 시의원들이 아주 많이 나오셨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물론 시장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시의회에서 결의를 잘해 주셔야 어떤 예산 문제가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제가 사는 동네는 바로 옆 동네 양주인데 양주에서는 시의원들이 정말 불교사업연합회 협조를 잘해줍니다. 근데 고양시가 약간 좀 시장님이 오늘 와서 계시지만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. 다들 찬성하네요. 예. 시장님만 찬성을 안 하시는 것 같아. 그래서
저희 태국 문화 축제가 종단 행사가 아닌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이 시민과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시장님, 이렇게 뵙게 돼서 저는 자주 못 뵈서 죄송한데 이 행사 끝나면 직접 한번 찾아뵙고 차 한잔 얻어 마시겠습니다. 아.
청.